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요즘, 여름 대비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야식도 많이 먹고 또 이렇게 뭐 식습관도 많이 변하고 당뇨 수치가 많이 올라가지고 자다가도 근육 경직이라든지 늘상 만성 피로. 비만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죠. 그렇다고 무조건 굶는 게 답일까요? 극단적인 단식과 무리한 운동은 이제 그만! 비만의 주범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혈액 순환만큼 체내 물의 순환도 중요한데 물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고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활동량이 감소로 이어져서 적게 먹고 움직여도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물만 잘 마셔도 살이 빠집니다. 더 이상의 작심삼일은 없다. 요요 없는 인생 마지막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주세요. 체중은 비우고 건강을 채우는 요즘 대세 해독 다이어트에 주목해야 됩니다. 비만의 주범, 몸속 독소 이젠 해독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김효진 원장. 지난 4월 병원을 처음 찾은 김미선 씨. 출산은 여성의 일생에 축복받을 일이지만 호르몬 변화로 다양한 신체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출산하면서 몸이 되게 많이 부었었고 통증도 되게 심했었고요. 허리 통증이 특히 조금 심했어가지고 뭐 요가나 운동을 조금 꾸준히 했었는데 또 요가를 하다 보니까는 방사통이 와서 다리 저림 때문에 양약을 복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붓기가 조금 어느 정도 고착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살이 운동을 해도 잘 안 빠졌었어요. 네. 출산 이후 최대 고민은 급격한 체중 증가였습니다. 전쟁 같은 육아를 마치고 매일 밤 맥주와 야식을 무한 반복했는데요. 미선님은 이제 미혼 시절에는 몸을 나름 잘 관리하시다가 거듭된 출산으로 인해서 산후 비만이 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표준 체중보다 20kg 이상 증가되어 한의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잦은 음주와 과식, 야식으로 인해서 체기가 작고 속쓰림, 또 만성 변비, 또 수족 냉증이랑 또 등과 허리 통증이 심해서 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한의원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독 다이어트란 몸속에 쌓인 독소를 해독해서 망가진 체중 조절 시스템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김미선 씨의 경우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몸이 잘 붓는 체질이었는데요. 물 마시는 습관 이런 건 괜찮으신가요? 아니, 하루에 한 한두 잔 정도? 한두 잔 정도? 네. 그리고 네. 대부분 찬물 위주로 먹고 따뜻한 물은 잘 안 먹어요. 물을 그렇게 너무 안 드시면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네. 혈액도 끈적끈적해지니까 당연히 이제 순환장애도 더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제 소화도 잘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변비가 일단 심해지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찬물 먹게 되면 네. 쓸 수 없는 수독이라 그래요. 쓸 수 없는 이제 붓기로 가게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물 마시는 습관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식욕을 억제하고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첫 번째는 해독요법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체내에 식독과 수독, 냉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장기 운동성도 떨어지고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감퇴되기 때문에 해독요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방을 잘 쓰고 대사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론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죠.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데요. 멀리에 지금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그 다이어트 식단으로 연어 포케라고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식이섬유가 조금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식단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이전에 다이어트 양약을 복용하면서 무기력과 저림 증상 등의 부작용을 겪었던 김미선 씨. 비만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치료를 통해 현재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해독을 하고 나서 한 3kg 정도가 감량되고 나니까 통증 부분도 많이 좋아졌었고 다리 저림이라든지 순환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좋아졌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식단 조절에 대해서 필요성을 되게 잘 느껴가지고 평소에 먹던 그런 기름지고 뭐 튀김류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많이 배제시키고 식이섬유가 조금 풍부한 음식으로 식단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물 마시는 습관도 생겼다는데요. 예전에는 커피를 주로 마시면서 하루 물 한 잔 정도 겨우 먹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차가운 물을 많이 먹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뜨거운 물을 많이 먹으니까 혈액순환이 조금 많이 되는 것 같고 부종도 조금 많이 좋아졌고요. 원장님께서 뭐 간기능 보호라든지 통증 부분 완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 먹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먹는 게 힘들었는데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따뜻한 물을 먹게 되니까 하루에 한 2리터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제가 변비가 있었는데 변비 개선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결혼을 하기 전에는 50kg 후반이었던 몸무게가 출산하면서 100kg 가까이로 늘었는데요. 그때 당시 입었던 옷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출산 전에 아기 놓기 전에는 그래도 한 27, 28 정도의 바지는 입었었는데 지금은 한 34 정도? 다이어트 전에는 조금 그렇게 입었었던 것 같아요. 네. 잠시 후 어린이집에서 둘째가 돌아왔는데요. 엄마의 하루는 다시 시작되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다이어트를 향한 도전입니다. 지금처럼 식단 조절하면서 생활 습관도 조금 개선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지? 엄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몸무게 확인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중 변화를 보면서 식단과 운동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한 달 동안에 거의 체중을 9kg 정도 빼셨고 지방을 5.8kg 그다음에 내장 비만도도 3단계가 줄어들었어요. 잘하셨어요. 다 덕분입니다. 조금 있으면 날씨가 더워지다 보면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찬물을 찾고 싶겠지만 내가 허리가 날씬해지고 싶고 다리가 가볍고 싶으시면 정말 찬 거 많이 자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습관이 바뀌어야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뭐 체중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계속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다이어트 할 때 살 빠지고 있는 게 보이면 의지가 더 샘솟잖아요. 이전에는 아무리 운동해도 빠지지 않던 살이었는데 와 점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증이 많이 사라진 부분이 있어서 원장님께서 걷기 운동도 조금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상생활하는데 활력이 많이 넘치고 있어요. 네. 지난해 7월 병원을 처음 찾은 박준호 씨. 장례 지도사 일을 하고 있는 길은 교대 근무를 하면서 어느덧 몸무게가 80kg을 넘어섰습니다. 당직 쓰면서 이제 보통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점심 먹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한 3시 되면은 이제 뭐 간식 먹고요. 그리고 따서 또 한 6시에 저녁 먹고 그다음에 또 한 9시나 10시에 또 야식 먹고 그럼 아침에 또 퇴근하면서 그 이제 직원들이나 이제 삼겹살 집이나 이런 데서 또 술 먹으면서 또 고기 먹고 이제 늘상 이제 그런 패턴 중으로 계속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준호 씨는 7년 전 당뇨를 진단받았는데요. 최근 젊은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된 요인 중 하나로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비만이 꼽히고 있습니다. 집안에도 아무도 당뇨가 없었는데 저도 이게 그 회사에서 이제 건강 검진 받다가 그걸 처음 알았는데 처음에 이제 저도 그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 받을 때는 요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활 습관이나 그 먹는 패턴 식습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7년 전에 당뇨를 진단 받았음에도
직업의 이제 특성상 주야가 바뀌다 보니 일상적인 식단 관리를 하기가 힘든 상태였고 또 야간 근무할 때는 하루에 식사를 6끼 정도 하기도 하였고 늘 몸이 무겁고 피로하고 또 수면 패턴까지 일정하지 않아서 한의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치료를 통해 10kg 이상 체중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살을 빼는 것만큼이나 요요 없이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4개월째 유지를 잘하고 계세요. 체지방이 거의 뭐 몇백 그램 정도 차이가 나고 근육량은 오히려 감량 전보다 더 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량은 다이어트 전보다 더 늘었고 체지방만 순수하게 다 빠지고 내장 지방도 12에서 반토막 나면서 이제 표준 6이 되셨거든요. 검사 결과 모두 표준 범위 이내에 속하면서 전체적인 신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60% 이상이 복부 비만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뇨와 같은 성인병은 단순하게 체중 감량보다는 복부의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동요법으로 복부 내장 지방과 붓기가 잘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 만성 피로와 진액을 보충하는 치료한 약을 사용하여서 10kg 이상 감량하셨지만 기력도 괜찮으시고 또 식단 관리 스스로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3개월 넘도록 몸무게를 늘리지 않고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다이어트 성공은 작은 습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죠. 불필요한 독소를 제거하자 일상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몸이 많이 무겁다 보니까 오래 못 뛰고 많이도 못 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러닝하러 나가면은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넉넉하게 이제 제가 자신 있게 이제 뛰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무릎도 나아졌어요? 네, 예. 지금은 이제 무릎도 많이 좋아졌고요. 예. 몸이 가벼워지면서 이걸 오롯이 느끼고 싶어서 그동안 못했던 달리기도 해보고 못 입었던 옷도 입어보곤 하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볼까요? 제가 혼자 의지로는 이렇게까지 살은 많이 못 뺐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약을 먹고 나서 이제 살 빼는데 많은 의지가 된 것 같고 지금 이제 살 빠지면서 당뇨 수치도 제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몸무게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이어트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 이젠 전화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는데요. 6개월 이내에 대면 병원 진료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의 의료취약 계층, 또 의료취약 지역, 또 의료취약 시간대인 평일 저녁 6시 이후나 토요일 1시 이후에는 언제든지 전화 상담을 통한 약 처방이 가능합니다. 속초는 아무래도 의료 취약 지역이라서 그런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한의원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전화를 드렸었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방문 진료할 때만큼 섬세하게 상담을 잘 해주셔서 지금은 다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회복 중이에요. 3년 전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신채연 씨. 최근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산에서 살다가 강원도 속초로 가게 됐는데요. 현재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뭐 소화가 안 되거나 뭐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뭐 그런 불편 증상은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네. 그냥 비만일 때 겪었던 그런 관절 통증이나 폭식증도 네. 지금은 다 사라지고 네. 변비도 진짜 자주 알았었는데 그것도 네. 없어지고 네. 네. 저 대체적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전까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라는데요. 관심이 많았지만 매번 실패를 거듭해오던 찰나 해독 다이어트를 통해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 지 벌써 3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그렇게 큰 요요도 한 번도 없었고 비만일 때 겪었던 그런 관절 통증이나 폭식증도 다 사라지고 지금은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컨디션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젠 집에서 의사 진료와 약 배송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아, 근데 이 비대면 진료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환자의 질병 여부나 또 기타 약물의 복용 여부, 알러지 유무, 과거에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을 때 어떤 반응 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거나 혈압이나 당뇨가 있을 경우에 식단이나 어떤 체중의 변화가 생겼을 때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환자 스스로도 무리하지 않도록 하고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환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스스로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3년간 필라테스 운동을 해오고 있는 김효진 원장. 직업의 특성이 또 이제 질병을 다루고 건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환자분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좀 꾸준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진료를 보실 때 이게 특정 근육이나 이런 데 긴장도나 불균형이 되게 높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좀 균형도 굉장히 좋으시고 유연성도 지금 좋으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몸에 대한 건강도는 굉장히 좋으신 편입니다. 주 1회 이상 인바디를 측정하며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건강한 신체를 기록하기 위해 바디 프로필 사진도 촬영했습니다. 와, 원장님 너무 멋지세요. 또 요즘에 어떤 병들이 어떤 감염이나 영양 부족으로 인한 부분보다는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신선한 자연식을 먹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운동을 했을 때 또 얻는 이점이 또 따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주 3회 정도는 본인에게 맞는 뭐 어떤 다양한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섭취하는 에너지의 양보다 소모하는 양이 적을 때 발생합니다. 중년 여성의 경우 갱년기에 들어서면서 체중이 증가하는데요. 갱년기를 지나고 보니까 몸이 심신이 좀 모든 게 노곤하니 항상 만성 피로 막 누가 앉아 있는 듯한 또 어깨 통증도 많았거든요. 다리 땡기고 이런 게 살을 빼면은 괜찮다 하더라고요. 또 그 나이에 그래서. 아, 모든 게 살 빼면 건강해지는 거야 싶어가지고 다시 또 도전했죠. 비만과 노화는 잠 못 드는 밤을 부릅니다. 세포질 혼잡으로 수면에 불안정을 가져오는데요. 잘 자야 살도 잘 빠지는데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외적으로는 에너지도 넘치고 활동적으로 보이지만 또 자율신경계나 또 이 혈관 노화도 검사를 했을 때 전반적인 몸의 기능도 좀 떨어져 있으시고 말초혈관 손상이 있으셔서 늘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발바닥 열감이나 손발이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또 평소에 이제 물은 적게 드시는데 찬물 위주로 드시고 또 자기 전에 이제 맥주를 즐겨 드시면서 배가 차고 운동해도 살이 계속 쪄서 한의원을 찾으셨습니다. 노화로 인한 지방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흔히 말하는 나이살을 만드는 주범이 되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내장 지방이 표준 이상이었어요. 그 오셨을 때. 근데 그게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완벽한 O 상태가 됐어요. 거의 이제 20대의 허리 둘레를 찾으셨고 그러니까 이제 청바지도 네, 넣어서 그쵸. 입으시고 제가 그때 로망이 청바지를 네. 이렇게 딱 넣어갖고 네. 입는 게 로망이라 그랬는데 요즘 넣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항상 이제 넣어 입고 아무나 넣어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 해독을 우선 병행하면서 만성 피로와 근육 뭉침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고 또 이 잉여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인데 환자분들이 그 부분들을 제일 힘들어하셔서 식욕을 조절하는 한약을 병행하고 또 기혈을 보호하는 약을 같이 썼기 때문에 살을 많이 뺐었어도 체력이 유지되면서 편안하게 감량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살 빼는 과정에서 뭐 체력이 떨어지거나 어지럽거나 뭐 몸이 무겁거나 붓거나 이런 건 있으세요? 체력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없는데 네. 어지러운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붓는 거는 괜찮으세요? 네, 네. 손발 저리고 지나는 네. 거.
괜찮으세요?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살이 쪘을 때는 그런 게 좀 심했는데 네. 요즘 살 빼고 나니까 많이 네. 다 좋아진 것 같아요. 몸이. 중년 여성들의 최대 고민,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는 내장 지방도 줄었고 체중도 9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이 매선은 이제 약실을 우리 셀룰라이트라고 해서 변형된 지방 조직층에 자입을 하게 되면 이제 수개월에 걸쳐 녹으면서 지방도 분해하고 콜라겐을 공급하고 혈액 순환이 잘 되면서 탄력 있게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선요법을 병행하는데요. 눈에 보일 수 있는 셀룰라이트를 제거해 매끈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듭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살이 조금 쪘다 싶을 때 바로 빼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항상 1, 2kg 쪘을 때는 나름 저녁을 적게 드셔서 체중을 회복하면 되는데 자기 체중에 5%에서 10% 이상 초과가 될 것 같으면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다시 체중을 얼른 줄이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체중이 다시 증가됐을 때 재차 감량하는 것은 힘들고 또 약물에 대한 내성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체중의 변화는 정상 체중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식사량을 철저히 조절한다 해도 찬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서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요것만 한 걸로 하루에 서너 잔씩 마셨는데요. 이제는 따뜻한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커피도 좀 줄였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얻게 되는 능력이 있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능력. 요트 사업을 하고 있는 이난 씨는 일의 능률도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왼쪽 손 넣으시고요. 왼쪽 손 넣으시고 이쪽으로 가셔서 앞으로 가셔도 되고 이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네, 좀 밝아졌던 소리를 많이 들어요. 자신감 있다는 소리를. 왜냐하면 살이 찌면 조금 사람이 나태해지기도 하지만 남한테 나서는 게 좀 싫어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일상 속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을 느끼고 있는 요즘 부부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해준 남편의 도움이 컸다는데요. 보면은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그 건강식 위주로 이렇게 먹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열심히 또 운동도 하면서 또 되게 밝아진 것 같고요. 얼굴이 또 이뻐지니까 또 이제 호감이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요 하여튼 살을 빼면 내면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보다 조금 더 빼면 미소코리아보다 더 좋아지니까 내가 꺾고 다닐 테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세요. 아, 가슴이 탁 트입니다. 푸른빛 바다가 응원을 보내고 있는데요. 인생이란 바다를 향해 앞으로 힘차게 항해하시길 바랍니다. 적게 먹고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면 노출의 계절 여름이 오는 게 두렵다면 당신이 주목해야 할 대세 다이어트 무작정 굶는 것보단 몸속 독소를 빼내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해독 다이어트에 도전해보는 거 어떠십니까?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와도 같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쌓이게 되면 좋은 습관을 길러내듯이 체온과 비슷한 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염증이 잘 생기고 잘 낫지 않거나 몸 여기저기가 아프거나 또 손발이 저리고 붓고 또 아침 저녁으로 체중의 변화가 크다면 생활 개선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쯤은 해독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